대구의 한 전통시장 부근 도로.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. 무단 횡단을 막으려 보행자 방호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. 현금에 이미 일수가 70%를 일러가고 나머지는 30%를 넘어가고. 대구 남구의 한 내거리. 좌회전 신호 대기 중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차량은 두 대 중 한 대꼴 정도입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방향 지시등 점등과 규정 속도 준수율, 그리고 무단 횡단 비율 등을 실제 측정해 점수를 냈습니다. 그 결과 대구는 76.52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위를 기록했습니다. 1년 전 3위에서 무려 10개 단위나 하락한 겁니다. 특히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자치구로는 중구가 뽑혔습니다. 교통안전에 관한 예산 확보 항목에서 0점을 받는 등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. 운전자 간의 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. 그런 것들은 이제 저 대구에서 좀 이렇게 운전하는 문화가 조금 이제 등한시됐다. 특히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꼭 준수해야 된다는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 언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.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7명으로 1981년 대구지방경찰청이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. 사고는 줄었지만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겁니다.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시의 정책이 집중되는 사이 교통문화지수는 오히려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.